안녕하세요, 조앤입니다. 오늘은 허리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신 아자아자님 사연으로 영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상근 중후군 영상이 나간 이후 허리 통증에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중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관련한 질문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질문 주셨던 여러 시청자님들 모두에게 제가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꼭 되셨기 바라고요. 엊그제 제 채널에 방문을 다시금 노크해 주셨던 아자아자님의 사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추간판 탈출증 진단받았어요. 선생님 영상도 자주 보고 댓글로도 조언 많이 해주셨는데 3개월 전 MRI 촬영한 결과 디스크 진단이 나왔네요. 현재 허리 통증도 있고 발가락과 종아리가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저림 증상이 있어요. 잠을 잘 때도 통증이 너무 와서 옆으로 세모 잠을 자는데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질문 주셨던 아자아자님은 40대 초반이시고 직장에서 오래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부분 디스크 환자분들이 주무실 때 똑바로 누워주시면 통증이 더 심해지시는 터라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죠. 근데 이때 반드시 그 골반 높이에 해당하는 그 베개를 다리와 다리 사이에 넣어주시고 주무셔야 해요.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주무시는 것이 그나마 이 골반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으시니까 아자아자님이나 또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발 사이에 비계 꼭 넣어주시고 이렇게 안고 주무세요. 자, 이 추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척추와 척추 사이에 말랑말랑하게 있는 젤리처럼 생긴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연결 조직입니다. 근데 이 추간판이 특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내게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특히 이렇게 하이 같은 신발이나 발가락이 꼭 끼는 미니화를 신고 장시간 일을 하시다 보면 체형의 변화가 생겨서 허리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돼요. 그리고 아주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옮기실 때 이때도 상당히 디스크에 좋지 않으시고요. 또 요즘 젊은 분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데드리프트 치실 때 너무 많은 중량을 치시다 보면은 이게 잘못해서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터져서 섬유류를 뚫고 나가면 그것으로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도 나고 신경통이 생겨서 정말 눈물 먹고 후회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추간판이 탈출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아프냐? 아니요. 운이 좋으신 분들은 정말 통증이 하나도 없이 무탈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신경조직을 너무 압박하는 정도까지 디스크가 나오게 돼서 이때부터 저림 증상이 허리, 등부, 다리, 종아리, 발까지 또 막 나타나게 되고 어떨 때는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 또 아주 심하신 분들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추간판 탈출증 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저도 아자아자님처럼 저 왼쪽 다리가 저리고 아픈 환자로 번지를 해서 오늘 영상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제 영상은 아주 극심한 디스크 질환으로 인해서 통증이 너무 심하신 환자분들이나 척추관 협착증, 스파이노스테노시스를 앓고 계신 분들이나 척추 분리증, 스판드로스티시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시고요. 디스크 환자분들이라고 해도 혹시라도 어느 동작을 하시다가 통증이 온다 하시면 절대 그 동작은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스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가 추간판 탈출증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검사 방법과 디스크가 빠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디스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제자리로 돌려놔줄 수 있는지 그로 인해서 통증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운동 방법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지 없는지, 디스크가 탈출해서 그로 인해 신경이 눌려서 허리, 둔부,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저림 증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의심해 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 방법을 하실 때는 의자나 이렇게 소파 앞에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매트를 깔고 하시거나 안 그러면 이불 위에서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카페트가 좀 훨씬 하기 때문에 이 카페트를 그냥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앉아서 누워주시는데 조심히 누워주세요. 자, 조심히. 자,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조심히 누워주시고 양손은 머리 뒤쪽으로 가주시고요. 자, 다리를 천천히 자 소파나 의자 위에 살짝 갖다 놔주십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 다리씩 갖고 올라오셔서 90도 만들어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는 괜찮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천천히 다리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하신 분들은 다리를 이렇게 펴시는 게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괜찮으세요? 살짝 구부려줘도 괜찮으세요. 단 다리를 최대한 붙여주시고 자 천천히 살짝 한 65도 정도 자 살짝 내려가십니다. 자 65도 벌써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너무 아프다. 자 다시 자 90도 자 75도 65도 45도, 35도. 지금 요 75도에서 30도 요 정도 요 구간에서 엄청난 통증이 극심하게 오시는 분들 계시죠? 엄청나게 아프시죠? 90도에는 괜찮은데 아 여기 너무 아파! 하는 그 정도까지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그로 인해서 허리 통증과 둔부, 허벅지, 종아리까지 다 아플 수 있다고 의심해 보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 만나보시고 꼭 상담해 보시고요. 너무 진전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디스크를 조금은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 자 통증 완화 방법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네. 자,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또 무릎 또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무릎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오늘 영상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편하신 곳에 앉아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제가 여기 하얀색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왼쪽 다리가 아픈 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옆으로 앉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자. 편한 상황에 앉아서 자, 이 골반을 천천히 이렇게 뒤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고 고개를 앞으로 천천히 내려와서 등을 완벽하게 이렇게 C-curve를 만들어주시고요. 자, 천천히 쭉 올라와서 척추가 뉴트럴 정도 되게 자, 정상 정도 범위 숨쉬고 다 10번 들어가겠습니다. 2, 3 네, 쭉 다시 올라오시고 2, 3, 4, 5 다시 셋, 둘, 셋, 넷 쭉 다시 쭉 2, 3, 4 자, 이때 살짝 이렇게 조금 더 앞으로 과도하게 꺾으셔도 되세요. 한 세 번째는 다시 넷, 둘, 셋, 넷 쭉 다시 천천히 천천히 2, 3, 4 쭉 다섯 둘 쭉 말아주세요. 골반을 완벽하게 이제 꼬리뼈를 말아서 최대한 등 쪽으로 많이 이완을 시켜주시고 쭉 올라와주시고 다시 여섯 둘 셋 넷 쭉 다시 올라와주시고 2, 3, 4, 5 일곱 2, 3, 4 쭉 천천히 2, 3 이때 살짝 조금 더 이렇게 오셔도 되십니다. 과하게 다시 8, 2, 3, 4 쭉 다시 2, 3, 4, 5 다시 9, 2, 3, 4, 5 올라오시고 마지막 한 개 더 들어가십니다.
10개. 자, 열, 둘, 셋, 넷. 쭉 올라오시고 2, 3, 4, 5.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동작 들어가십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정면을 바라볼게요. 저는 자 지금 왼쪽이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아자자님 이쪽이십니다. 자 만약에 오른쪽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거를 오른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이 아프신 분 자 손을 살짝 이렇게 머리 뒤로 가서 편하게 이렇게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옆구리를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면 되세요. 얘를 늘려준다라기보다도 얘를 이쪽으로 척추를 조여준다는 생각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팔꿈치를 이렇게 최대한 바닥쪽을 향해서 내려가서 옆에 옆구리가 접히게끔 내려가 주시고 천천히 올라가 주시고 다시 둘 천천히 올라가 주시고 다시 셋 얘를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시고 천천히 올라가 주시고 다시 다섯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천천히 올라오시고 아프신 분 안 드세요? 자 다시 다섯 이제 여섯 자 얘를 척추를 이렇게 좁혀준다고 생각하시고 내려가 주세요. 일곱 자 천천히 올라가 주시고 다시 여덟 두 개 더 남았었습니다. 올라가 주시고요. 다시 나인 천천히 올라가 주시고 한 개 더 자 좁혀준다는 마지막 자 조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올라가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디스크를 모아줬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얘를 열어줄 거예요. 자 반대쪽으로 하시는데 반대쪽은 자 이 손을 왼손을 들으셔서 멀리 아까랑은 좀 다르게 최대한 얘를 공간을 저희가 디스크를 이렇게 열어준다는 생각으로 쭉 하나 열고 천천히 와주시고 다시 둘 열고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다시 셋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잘하셨어요. 다시 넷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자 이게 세 번째 동작이십니다. 자 열어준다 생각해 주시고 쭉 내려가 주시고 올라오시고 다시 오픈 쭉 앤 다시 내려주시고 다시 일곱 쭉 앤 천천히 내려주시고 세 번만 더 해주세요. 자 크게 후 자 숨 쉬고 내려와주시고 두 개 더 하십니다. 자 둘 천천히 내려주시고 아 다시 텐 열 개 다 했죠? 자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세 개 했습니다. 앞뒤로 해주고 조여주고 오픈시켜주고 자 이제는 저희가 전방, 후방, 좌측, 우측 했고 살짝 뒤로 저희가 이제 로테이션을 시킬 건데요. 자 제가 이 동작은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십니까? 자 제가 아픈 쪽 다리, 자 통증이 저는 왼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옆으로 서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이 아프신 분들, 자 왼쪽 손을 엉덩이 뒤쪽으로 갖고 가주세요. 자 제가 뒤로 살짝 돌아볼게요. 뒤로 갖고 가셔서 내 허벅지를 타고 내려간다는 생각으로 자 요 무릎 뒤쪽을 살짝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고 얘를 살짝 좁혀주고 천천히 다시 올라오고 다시 둘 살짝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주시고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자 천천히 셋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자 천천히 넷 엔 올라와 주시고
다시 천천히 다섯 쭉 and 올라오시고. 자, 요거를 오른쪽이 아프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시겠죠? 그쵸? 다시 일곱. 자, 쭉 올라와 주시고. 다시 여덟. 올라와 주시고. 두 개. 자, 쭉 나인. 천천히 올라와 주시고 마지막 한 개 더 내려가십니다. 자, 한 개 더 쭉 쭉 앤 올라와 주세요. 자, 어떠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번째 동작까지 끝났고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동작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여러분 그 집에 그 문이 있으면 그 문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희 집 문이 좀 저기 해서 제가 벽과 벽 사이를 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집에서 하실 때는 이 문 들어가는 문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양쪽 손을 이런 식으로 대놓으시고 자, 안 아픈 쪽으로 자, 통증이 내려오지 않는 반대쪽으로 저희가 살짝 엉덩이를 미실 건데요. 지금 어깨가 혹시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이게 이 정도 하시는 거는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힘드시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손 놔주시고 이렇게 가셔도 괜찮으세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어깨가 아프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통증이 내려오지 않는 반대쪽으로 천천히 밀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저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넓은데 이게 문이라고 쳤을 때 제가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서 엉덩이 자, 이 옆에 골반을 벽에 살짝 대주고 살짝 오시는 겁니다. 자, 이거 10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여주시고 살짝 와주시고 자, 통증이 내려오는 반대쪽으로 제가 가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로 통증이 내려오시는 분들이세요. 지금 만약에 이게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통증이 오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면 되시겠죠. 다시 셋, 둘, 셋 천천히 와주시고 다시 쭉 넷, 둘, 셋 천천히 와주시고 다섯, 둘, 셋 천천히 와주시고 여섯, 둘, 셋 천천히 와주시고 일곱, 둘, 셋 천천히 와주시고요 여덟, 둘, 셋 천천히 와주시고 아홉, 둘, 셋 천천히 와주시고 다시 열, 둘, 셋 천천히 와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섯 개 동작 지금 저희가 다 했습니다. 보너스 영상 나갑니다. 사무실에서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동작, 간단한 동작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의자에서 그 사무일 보시다가도 자, 살짝 좀 통증이 온다 싶으시면 자, 걸터 앉아주시고 자, 거기서 천천히 이렇게 엉덩이를 말아서 쭉 늘려주세요. 하나 and up 다시 말아주세요. 둘 and up 다시 셋 and up 다시 넷 and up 다시 다섯 쭉 말아주시고 up 자, 다 다섯 개 정도 하셨으면 그때는 허리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다시 일곱, 둘, 업,
여기 잡아주시고 여덟 둘 업 다시 아홉 둘 업 열 둘 아 잘하셨어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자 여기서 자, 그대로 마시죠. 아까처럼 손 이렇게 해서 자 쭉 하나 조이고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다시 둘 얘를 조여준다는 생각으로 올라오시고 셋 천천히 올라오시고 넷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시 다섯 천천히 올라오시고 숨쉬고 여섯 올라오시고 다시 일곱 올라오시고 여덟 올라오시고 자 두 개 더 자 아홉 올라오시고 한 개 더 하십니다. 열 올라오시고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자 이 손 이렇게 해서 쭉 오픈 하나 자 천천히 내려와주시고 이때 발 조금 더 많이 벌려주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자 내려오실 때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리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조금 더 안정되게 내려가실 수 있으세요. 갔다가 오시고 다시 잡아서 쭉 더 내려가 주시고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밑에 이렇게 휠 돌아가는 그런 의자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자 그럼 의자가 막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의자를 가지고 해주시고 자 다시 쭉 다섯 앤 올라오시고 자 완벽하게 오픈 시켜주세요. 오픈 앤 올라오시고 세 개 더 하십니다. 일곱 쭉 앤 올라오시고 제 문자가 하나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한 개 더 하십니다. 한 번 더 쭉 하고 문자가 한 개 더 왔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맞춰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사선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살짝 아픈 쪽 반대쪽에 있는 다리 쪽으로 내려간다. 접혀준다. 그 다음에 갖고 온다. 다시 얘를 뒤쪽으로 살짝 조여준다는 생각으로 갔다가 천천히 올라오시고 셋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의자 바깥쪽에 있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내려가시고 자 지금은 왼쪽이 아프신 분 자 오른쪽으로 내려가신 분들 이거 저와 똑같이 하시되 반대 오른쪽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시 여섯 앤 올라오시고 일곱 문자가 또 나왔어요. 다시 여덟 아이고 올라오시고 다시 아홉 앤 올라오시고 한 개 더 들어가십니다. 열 올라와주세요. 자 어떠십니까? 시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의자에 제가 앉으실 때는 사무실에서 이 대부분 저희가 앉아 계실 때 중력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허리뼈가 발리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허리로 가는 압박이 엄청 심할 수밖에 없고. 장시간 이런 식으로 앉아 계시면 상당히 힘드세요. 허리뿐만 아니라 목, 어깨 다 아프시게 되시고 이게 다 앞으로 오시게 되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저희 그 한국 그 베개 동그란 베개 있잖아요. 안 그러면 뭐 이런 폼롤러도 괜찮고 이렇게 동그란 거를 그 의자와 의자 그 등 사이와 제 엉덩이 이렇게 사이에 얘가 궁뎅이로 밀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오시면 허리가
허리 망곡이 바로 생겨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살짝 꼬리뼈가 얘를 살짝 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망곡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받침이 없으면 그냥 바로 무너지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 천골 밑, 요 천골 밑으로, 자, 뼈가 뒤에 있는 서포트를 살짝 밀 수 있게끔, 그래서 허리에 만곡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서포트를 사무실 의자에서도 하시고 운전하실 때도 살짝 작은 그런 그 쿠션 같은 걸 놓고서 운전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허리 통증 완화 그 10분 운동 요법이 있습니다. 그 영상 지금 제가 여기 걸어 드릴게요. 그것도 꼭 보시고요. 그것도 상당히 시원하실 거예요. 그 영상 보시고 그 영상도 시간 되시면 따라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빠져있는 디스크를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서 정상 범위에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시고요. 자, 저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마시고요. 아자자님 화이팅!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